물었습니다. 와! 아, 오늘은 저번 콘텐츠에서 부산에 이제 대변항에 가봤었거든요. 그걸 이제 보다 보니까 또 직접적으로 수산물들이 한번 잡아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잡아보고자 오늘 요즘 핫한 가덕도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실질적으로 그 가덕도에서는 어떤 생선들이 잡히는지 또 잡아보러 가게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저희가 낚시를 할 텐데 네. 혹시 낚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, 저 처음입니다. 아, 저도 처음입니다. 아, 저 낚린입니다. 낚린. 낚린인데 물었습니다. 와! 낚시에 아주 초보 그 대낚시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굳은 마음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보시면은 가덕도 기도원 쪽 포인트인데요. 오늘 이렇게 안쪽 포인트에 가볼 생각입니다. 제가 산 거는 이렇게 오늘 이제 이 낚싯대 하고 장갑, 가위, 물 한 통 샀습니다. 이건 너무한 거 지금 가덕도 기도원 쪽 안으로 들어가서 포인트로 이동하고 있는데요. 그 미끼는 사오셔야 돼요. 뭐니? 낚시에 필요한 미끼가 팔지는 않습니다. 네, 이렇게 등대 안쪽으로 따라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방파제 길이 있고요. 이 안쪽으로 와보니까 오늘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지금 낚시하는 분들이 없네? 아무래도 이 바다 섬 쪽이다 보니까 정말 풍경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 보이시죠? 저기 낚시하시는 분도 있고, 아, 여기 풍경이 너무 좋네요. 오실 때 쓰레기는 항상 본인이 가져온 거는 다시 꼭 잘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입구에 보시면은 여기 인하물질 소지 금지 구역입니다. 그 산림보훈법에 따라서 이 지역은 화기이나 발화물질 소지 금지 구역이니까요.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고 꼭 이 내용에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안쪽에 보시니까 아, 뷰가 진짜로 예쁩니다. 이렇게 바로 파도가 앞에서 치는. 전 서울 촌놈이다 보니까 이런 데를 잘 못 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런 멘트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. 아, 괜찮아요. 저는 이렇게 내륙 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런 풍경을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은데요. 이게 여기 그 부산만의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좀 더 안쪽으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. 오전만 해도 비가 부슬부슬 와서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날씨도 너무 좋고 파도도 잔잔합니다. 오면서 이 가덕도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지금 보면은 낮 12시 반서부터 한 5시 반 정도? 이 정도가 만조대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거의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는 만조대를 이용해서 오늘 대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낚시 와서 힐링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 같습니다. 아, 너무 예쁘네요. 아, 정말 그냥 탁 트여 있는 게 이 낚시를 떠나서 와보면은 이 풍경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게 너무 좋네요. 네, 정말 오늘 심플하게 이 생활 낚시의 진수를 낚린이가 낚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잡았습니다. 잡았어요? 뭐 잡았어요? 아이고. 아, 놓쳤다.
어, 아! 어? 아. 그치? 어? 야, 씨. 하, 진짜. 목표를 포착했다.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오늘은 비록 제가 뭘 낳거나 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즐거웠고요.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제가 다음번에는 꼭 잡는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번 뭐가 낚아챘는데요. 놓쳤습니다. 다시 집중해서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대낚시는 정말 손맛이 너무 좋네요. 어? 어? 지금 뭐 물었습니다. 어? 어? 물었어요. 물었습니다. 와! 어? 있는데? 툭툭 치는데? 야, 이거 낚시 좀 끊어지는 거 아니야? 더 올라가 볼까? 이 바닥 아니겠죠? 아닌데 아닌데 힘 반대 힘 반대 못 맞췄지롱. 아니,